우리 지리산 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이제 17년이 되어갑니다. 과거 학교 모습은 어땠을까요? 학교의 역사가 곧 박혜성 설립자님의 역사겠지요. 우리 학교는 박혜성 설립자님과 부산, 경남의 동료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 만든 학교입니다. 1998년부터 학림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후원자를 모으고 평일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를 꾸려왔습니다. 겉은 작고 허름하지만 그 안에 깃든 학교의 정신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고창효 교장 선생님, 박혜성 교장 선생님, 하미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 후원자분들께서 항상 애써주신 결과 학교는 나날이 발전해왔습니다. 개교 후 현재 2021년까지 18회의 입학식과 15회의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그동안 천왕봉 입학식, 지리산 종주, 둘레길 걷기, 무교 정기봉사, 점심봉사, 1대1 매칭봉사, 왕스 승모식, 농가 일손 돕기, 이웃사랑 나눔회가 학교의 주요 행사로 자리잡아 학생들의 체덕지를 길러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인재상, 프루덴셜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등 각종 봉사대회에서 수상하였고 모든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다양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꾼이 되자라는 교훈과 선공후사, 경의사상, 이 두 가지 교육실천사상을 몸소 실천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전경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우수한 실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길 바라는 수많은 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리산 고등학교.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줄 아는 학생을 기르는 학교로서 모든 학교가 선망하는 교육 모델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